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이네요. 늦은 시간인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오늘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한번 눈으로 보자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불기둥 때릴 줄 알았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쭉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2600.02, 2600을 딱 지켰네요. 개인들이 516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113억, 기관 애들이 399억,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이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가 0.27%, 우선주 0.34, 기아가 0.42% 이렇게 올랐네요. 셀트리온 0.7, 삼성물산 0.1% 올랐고, 오늘 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끝났네요. 보니까 LG엔솔이 2.2% 빠지고 삼바 0.9, 현대차 0.2, 포스코홀딩스 1.92, 네이버 1.8, LG화학 1.79, SDI 2.38% 빠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뭐잘 가다가 갑자기 훅 빠지더라고요. 오늘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야기 나오니까 급수직으로 그냥 아주 수직 낙하더라고요. 그냥 쭉 빠졌습니다. 개인들이 827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이 817억 정도 매수했어요. 기관 애들이 좀 팔았습니다. 오늘 1396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3.9% 빠졌네요. 에코프로 4.8% 빠지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LNF 1.58 그리고 JYP 1.5 셀트리온 제약이 2.18%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4.86 빠졌네요. 보니까. 그리고 포스코 DX가 오늘 아주 좋았어요. 16.6%, HLB 0.6, RTOGEN 21.0, 그리고 HPSB 4.15% 올랐고, 레인보우 1.9% 올랐네요. 저 밑에 위메이드가 3.3%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업들 시총 순위를 보니까, LS 머티리얼즈가 엄청나게 오르긴 올랐네요. 순위권이 아주 쭉쭉 올라왔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바뀌네요. 보니까 시총 순위가 아주 재밌어요. 해외를 잠시 볼게요. 해외를 보니까 중국 상해 지수가 좀 빠지더니 또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향했다. 0.57% 상승을 했어요. 오늘 신천도 마찬가지로 0.91% 올랐고요. 홍콩 항셍도 빡 빠지다가 결국 오후 돼서 이제 강보합으로 끝났다. 다행이네요. 보니까 계속 빠질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시진핑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때 미국 방문하면서 대만을 통일하겠다. 대만을 통일하겠다. 아주 대만을 통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홍콩 H도 마찬가지로 0.13% 올랐고. 일본 니케이도 1.59% 정도 빠졌네요. 33,140.747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끝났고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오늘 환율이 1,305원이네요. 한 2.5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동안 또 환율이 좀 많이 빠지다가 좀 올랐고 달러 인덱스 102.31 0.09% 빠졌네요. 요즘 비트코인이 다시 또 올라가지고 현재 또 5,95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커버드 콜 ETF에 그 돈이 좀 많이 몰리는 거 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자산운용사들이 미국의 주식 채권, 그래서 다양한 그런 기초자산을 그 활용하는 그 커버드콜 ETF를 잇따라서 내놓고 있는데, 커버드콜 ETF 순자산이 올 들어서 10배 가까이 불어나가지고 7천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 연간 최대 10%에 해당하는 그런 분배금을 매달 제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투어에 따르면 미래 에셋 자산 운용은 내년 1월이죠.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10 플러스 프리미엄 ETF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 상품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그런, IT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동시에 또 콜옵션이 있죠.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브드콜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은 프리미엄 수익은 월배당 재원으로 활용하죠. 연간 한10% 정도 되는 겁니다. 배당률이. 앞서서 KB자산운용은 12일날 미국 30년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또 커버드콜 ETF를 출시했던데, 미국에 상장된 iShares 20 플러스에 이어서 트레저리 본드, 바이라이트 스트레티지, TLTW네요. 이거와 동일한 전략을 취하면서 총 보수는 0.25%, 기존 상품 대비 0.1% 정도 포인트 낮게 책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여튼 커버드 ETF들이 많이 나온다. 커버드콜 ETF들이. 하여튼 주식, 채권 등의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해당 콜옵션을 매도해가지고 얻은 또 프리미엄을 그 매달 혹은 분기 그 배당 분배금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높을 때는 옵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만큼 횡보나 하락장에서는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별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올 들어서 급격히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실제 올해 1월 2일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가 총 6종에 순자산이 940억 원에 그쳤는데, 전날에 기준 보니까 10종 ETF가 벌써 7,216원까지 몸집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상장된 타이거 나스닥 100 커버드콜이 대표적이네요. 보니까 대표적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근데 이게 상승할 때참 재미없어요. 상승할 때는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그래도 덜 떨어진다. 뭐 그런 겁니다. 그만큼 배당률 좀 좋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한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7만 5천 원. 오늘 뭐말 그대로 막판에 치고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7만 5천 원으로 깔끔하게 끝났고, 이제 기록을 세웠죠.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록을 세워가지고 52주 이제 신고가 세웠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외인들 268, 그리고 기관애들이 거의 100만 주 가까이 시원하게 샀고, 역시나 어제 이어서 우리 개미들은 367만 주 아주 팔고 도망갔습니다. 골드만이 143만, 맥커리 125만, 모건 스탠리 31만, 메릴린치 8만 정도 이렇게 매수했고요. JP 21만, 모건 스탠리 15만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했네요. 보니까. 우선주도 오르긴 올랐는데 너무 아쉽더라고.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지금 보니까 15,100원인데 이더 올랐어야 하는데 우선주가 지금 아직까지도 비리비리해요. 오늘 같은 날 우선주가 한 6만 1,000원은 돌파했어야 하거든. 근데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오르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이때다 싶어가지고 모으세요. 외국인들 29만 주 매수했고 개인과 기관들이 팔았는데 개인들이 한 28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맥커리가 한 20만, 메릴린치 9만 8천, JP 8만 5천, CLE 9600 매수했고, 메릴린치 또 CLE 또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다. 하여튼 본주가 강하다. 요즘 상승 힘이 강해요. 이제 금리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다시 또 우선주한테도 기회가 올 겁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봬요.